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뉴스입니다. 지나친 다이어트 집착이 비극적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네, 어제 부산에서 다이어트를 계속하다 결국 거식증을 앓게 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아찔한 춤을 출 때마다 환호가 쏟아집니다. 이처럼 여자 연예인들의 마른 몸매는 많은 여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입니다. 이들의 살인적인 다이어트 식단과 운동법은 공개되는 즉시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예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극단적인 강박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병적으로 음식을 거부하는 거식증입니다. 거식증 환자는 현재 만 3천여 명 수준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음식을 전혀 먹고 있지 않다가 특정 시간에 주로 밤 시간일 경우가 많은데 폭식을 하고 폭식한 다음에는 죄책감이나 내가 왜 많이 먹었지라고 후회를 하면서 먹은 걸 다시 일부러 토해낸다거나. 거식증은 방치하면 사망에 이릅니다. 실제 어제 부산에서 거식증에 시달리던 27살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과체중이던 고등학생 시절부터 무려 10년 가까이 거식증을 알아왔습니다. 빈혈이 심할 정도로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사인은 급성 신장마비로 확인됐습니다. 그만해보니까 엄청 말라가지고 핏기가 없어요. 음식을 먹고는 바로 화장실에 토해내버려요. 스스로. 그러니까 뱃속에는 항상 음식물이 없는 거죠. 전문의들은 다이어트 집착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거식증은 우울증 등을 동반하는 만큼 반드시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NN 주우진입니다.